섹션 13, 2급은 이제 12가 되는 거죠. PC 유지와 보수 강의 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PC 안전관리인데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여러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해줘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항원항습기를 설치하라 되어 있는데 개인이 쓰기에는 좀 그렇죠. 항상 온도하고 습도가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장치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메인플레임 큰 컴퓨터들, 그런 컴퓨터들은 습도, 온도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당연히 사람도 뜨거워 죽겠는데 컴퓨터 뜨거운 데다 설치하실 분이 어디 계세요? 그죠? 그다음에 습기가 적은 평평한 곳에 설치한다. 당연히 평평한 곳에 설치하잖아요. 컴퓨터 서 있지도 못하는데요. 그죠? 벽면에서 3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라는 거고, 당연히 통풍이 잘 되고 먼지 발생이 적은 곳에 설치하라.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합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는 보통 책상 밑에다 이제 본체를 설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게 1년, 2년 알게 모르게 쓰다 보면요 그 안에 컴퓨터 안에 먼지가 엄청 많이 쌓입니다. 그 팬 같은데 먼지가 아주 그냥 이렇게 예, 엄청 많아요. 그런 건 공기청소기로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컴퓨터가 느려지기도 하고요. 또 화재 위험이 되기도 해요. 이번에는 이제 PC 설치 환경 온도와 습도인데요. 온도는 18도에서 24도 정도, 그 다음에 습도는 50에서 60%, 그 다음에 채광과 조명인데요. 사무실의 밝기는 300룩스 이상이 적당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표시화면의 밝기는 500룩스다라는 거. 이번에는 이제 PC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PC가 아니고 이제 큰 컴퓨터들 생각하시면 돼요. AVR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A는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볼테이지, 우리 볼트 100볼트, 220볼트 할 때 그 볼트예요.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그래서 자동적으로 전압을 레귤레이터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예요. AVR. 그래서 자동 전압 조절기라고 합니다.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장치. 이번에는 UPS인데요. UPS는 조금 알고 가세요. 얘는 uninterruptible, 우리 interrupt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uninterruptible,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power, power는 여기서 힘이 아니고 전기예요. 그 다음에 supply, 공급해준다. 그 S여서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약자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정전이 생겼을 때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합니다. UPS는 조금 알아두시고요. 병원 같은 데서는 UPS 필수적인 장비죠. 우리 개인도 개인 그 PC를 사용하시는 분 중에서도 정말 정전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UPS 설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전압을 공급해주는 장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CVCF, 얘는 Constant Voltage, Constant Frequency의 약자인데요. 일정 시간 동안 일정하게 전압을 유지시켜주고, 볼테이지 Constant Frequency, 주파수예요. 그래서 정전압, 정주파장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의 전압,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CVCF고, 그 다음에 서지 보호기, 서지 프로텍트. 이 서지라는 용어가 뭐냐면 전기가 갑자기 왕창 흐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전압이 급격히 변해서 대량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서지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막는 장치가 바로 서지 프로텍트예요. 서지 보호기. 그 다음에 항원 항습 장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장치. 컴퓨터의 올바른 사용법. 작업은 40분에서 50분 정도 하고 10분, 15분 휴식을 취하라. 뭐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잘 못 지켜서 그런 거죠. 하루에 작업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적당하다라는 거지 우리 현실적으로 이렇게 못 하잖아요. 더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일주일에 5일 정도 작업이 적당하다라는 거고, 작업 자세는 팔꿈치 각도는 90도 이상 유지하고 손 등과 팔은 수평이 되도록 하라. 이거 뭐 수직으로 일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무릎 각도는 90도 이상을 유지하라라는 거고, 뭐 무릎 각도 180도로 하시는 분 계세요? 힘들어서 그렇게도 못하죠. 모니터는 눈보다 10도에서 20도 정도 아래로 놓이게 하라라는 거고요. 모니터가 너무 높으면 거북목 현상이 생기죠. 너무 제가 지금 위에를 쳐다보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네요. 그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의외로 그러신 분 많으세요. 자기가 쓰는 모니터를 보는 그 컴퓨터 작업 그 자세를 좀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맞나 틀리나. 그 다음에 눈을 보호하는 보안경을 설치해줘라. 요즘은 이제 보안경 개념은 별로 없죠. 예전에 CRT 모니터일 때는 있었죠. 원고 받침대는 모니터 오른쪽에 50cm 이상 떼어놓고 모니터와 같은 위치에 설치하라. 뭐 이거는 뭐 요즘 많은 장치들이 많죠, 도구들이. 그 다음에 PC 응급처치, 부팅 오류에 대비해서 시동 디스크를 준비하라. 요즘은 이제 시동 디스크 개념이 아니고 USB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설치에 필요한 각종 구동 드라이버 파일을 보관해줘라 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10이 대부분이 웬만한 그 플러그 앤 플레이 PMP가 지원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경우에는 해놔라 이거죠. 그 다음에 CMOS 설정값, 그 셋업 비밀번호 설정해놨으면 비밀번호 기록해둬라 라는 거고. 근데 비밀번호를 어디다 적어놨는지 그걸 또 잊어먹는다면서요. 그쵸, 그겁니다. 그래서 보통 CMOS 셋업 비밀번호 설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좀 파워 유저, 그러니까 컴퓨터 잘 쓰시는 분들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윈도우즈에서 비밀번호 걸어두시는 게 좋죠. 환경 설정 파일 등 중요한 파일들은 백업해서 보관해둬라 라는 거. 이번에는 이제 증상에 따른 해결 방법인데, 부팅 속도가 느려졌다라는 거는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는 백신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를 치료해줘라. 우리 백신 프로그램의 중요성, 중요한 시기죠. 그 다음에 디스크 부트 페일리어, 그러니까 부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실패했다라는 뜻입니다. 페일리어라는 거. 그래서 디스크에 시스템 파일을 복구해줘라라는 거고, 오류 메시지 표시, 이건 CMOS 셋업 설정 다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CMOS 내용이 자주 지워진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컴퓨터를 켜서 재충전해줘라라는 거고, 컴퓨터에도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DD 컨트롤러 페일리어,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예요. 이건 대부분 이제 케이블 문제예요. 연결된 케이블을 확인해줘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속도가 느려졌어요.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윈도우즈에서의 PC 관리에서 배워요.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 최적화를 수행하라 라는 거죠.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 하드디스크에 조각이 나거든요. 그걸 분산된 파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조각을 다시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공간으로 재배열해 준다. 그게 디스크 조각 모음이 최적화인데 하드디스크 속도 저하에 따른 방법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배우니까. 하드디스크 인식 불능,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케이블 문제, 하드디스크 케이블 연결 상태 또는 그 마스터 슬레이브 점퍼 설정, 이거는 요즘은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CMOS에서의 설정 확인, CMOS에서 보통 우리가 풀려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CMOS가 변경일 경우 백신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를 치료해줘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의 전원, 그 다음에 컨트롤러 연결 상태, 점퍼 설정 상태, 그다음에 그 CMOS 셋업에서 하드디스크 설정 상태를 확인하라. 아까 이거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하드디스크의 파티션 설정 오류일 경우에는 이제 F디스크로 하드디스크를 다시 재설정해줘라라는 거죠. 그다음 플로피 디스크의 인식 불능, 요즘 플로피 디스크는 살 수도 없고, 네 사도 뭐 어떻게 사요? 팔질 않는데, 그죠? 설사 이따손 치더라도 플로피 디스크를 꽂을 수 있는 드라이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CD-ROM 드라이브 인식 불능, 얘는 이제 드라이브를 다시 설치해 주는 거죠. 구동 드라이브 설치 또는 이제 케이블 연결, 이 정도 개념. 이제 기타 문제, 삑 소리 나고 이제 작동이 안 될 경우에 램 뱅크, 램이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하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의 부품, 그 다음에 비디오 카드가 잘 장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라 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뭐 이사를 할 때 큰 충격을 줬다거나 뭐 그런 경우 아니라면, 또 누가 일부러 빼놨거나. 그 다음에 non system disk 또는 디스크 에러 라는 건 뭐냐면 부팅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랬을 때는 윈도우즈의 예전엔 시동 디스크로 부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이 윈도우로 다시 설치해 버리죠. 그다음 프린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인쇄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프린터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는요, 잉크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종이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케이블 연결 상태 불량인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하는 거죠. 제일 편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수풀, 우리 수풀 기억나시죠? SPOOL, Simultaneous, Polyphonal
오퍼레이션 온라인 주변 기기 같이 쓰는 거잖아요. 인쇄하면서 스플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하드디스크에 스플 공간을 확보하라. 이 스플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하드디스크 용량이 적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이거요. 빅 소리가 길게 한번 나는 후에 짧게 세 번 나는 경우. 요거는 그래픽 카드가 빠져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PC 업그레이드 가겠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뭐예요? 업이라는 건 올리다라는 거고, 그레이드는 무슨 뜻이에요? 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을 올리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보세요.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갖다가 높여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 그래서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PC 업그레이드는 하드웨어만 해당된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소프트웨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윈도우즈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뭐 이런 게 쭉 왔는데 윈도우즈 9는 없는 거고요. 건너뛰고 현재 최신 버전은 뭐예요? 윈도우즈 10이죠. 아직도 윈도우즈 7이나 8을 쓰고 계신 분들은 빨리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안 패치 더 이상 지원 안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드 프로세서 아니겠습니까? 현재 한글 레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오피스, 한컴 오피스, 그래서 2018-2020까지 나와 있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경우도 2007-2010 우리 기준 버전 2010이었는데 이제 2016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2013은 건너뛰고, 그죠? 현재 2019까지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예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가겠습니다. 각종 하드웨어 장치를 교체하거나 새로 추가하는 건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CPU 업그레이드, CPU 자체를 업그레이드 쓰실 정도로 파워 유저다. 대단하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체하고 싶어도요. 메인보드가 호환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PU를 업그레이드, 컴퓨터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근데 메인보드, 칩셋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메인보드가 교체하고자 하는 CPU를 지원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당연히 클럭 속도가 높은 것이 좋다. 이건 뭐 알고 있는 거고요, 이미. 그 다음에 램 업그레이드. 램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램을 증설한다 그러죠. 보통 뭐 자기가 2기가를 쓴다. 근데 그 램 뱅크, 꽂을 수 있는 뱅크가 있어요. 그럼 하나를 더 꽂고 뭐 이런 개념이죠. 메인보드의 램 소켓 여분 정도를 확인해라. 이건 뭐 본체 뜯어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는 램은 접근 속도 수치가 작은 것이 좋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나와요. 나노세컨 램, 요건 조심하시고요.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 자, 이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용량이 부족하다. 그럼 요즘 뭐 500기가 뭐 1테라, 1000기가죠? 사가지고 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 개념보다 그냥 외장 하드디스크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외장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도 뭐 4테라, 그죠? 1테라, 2테라, 3테라, 4테라 뭐 이렇게 용량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보다는 보통 외장 하드디스크를 많이 사용하죠. USB 메모리도 굉장히 256기가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드디스크는 RPM 수치가 높은 것이 성능이 좋다. 이것도 알고 가시고. 그 다음 CD-ROM 드라이브 업그레이드. 요즘은 노트북 같은 경우는 아예 CD-ROM, 이 ODD도 없는 것 자체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배속이 높은 사양으로 교체해줘라. 그게 업그레이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CPU, RAM, 하드디스크, CD-ROM 업그레이드. 일반적으로 가장 현실에 맞는 거는 램하고요. 하드디스크 요 두 개 정도고, CPU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안 맞아요, 메인보드하고. 그래서 대부분이 컴퓨터를 하나 새로 구입하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좌우지간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에 해당된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섹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